먼저 그 용궁에 대한 부분은 그 오페라 투란도트가 사실은 그 베이징의 그 배경이지 않습니까? 가상이지만 그것도 저희들은 그 뮤지컬은 좀 판타지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. 그때 6년 전만 해도 그 뮤지컬의 영상을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 또 계속해서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ICT 융합을 하는 뮤지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궁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6년을 거치면서 많은 영상들이 변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100%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ICT 융합을 통한 그런 한국의 청장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영궁을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 용궁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봤을 때 중국 관객들이 굉장히 그 첫 장면에서 영상 장면에서 굉장히 신비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중국은 지금 무대 전환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최첨단 영상을 가지고 뮤지컬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더욱더 호응이 중국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